7월 14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현재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JTWC에 마커가 붙으면서 추적이 시작된 99W 열대요라는 어제와 똑같이 여전히 24시간 이내에 태풍 승격이 가능성이 중간 단계인 즉 24시간 이내에 태풍 발달 가능성을 40에서 60% 등급인 주황색 서클 상태로 베트남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윈디의 미국 해양대기청 GFS를 살펴보면 어제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7월 21일 오전 11시 미국 해양대기청 GFS에서는 977헥토파스칼의 4호 태풍 프라피룬이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남쪽 해상에서 발생해서 방향을 매우 급격하게 서편향을 하면서 한국과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 이 예상대로라면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큐슈에 영향이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4호 태풍 프라피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4호 태풍 프라피룬이 급격하게 서편향해서 한반도에 영향을 줄 확률이 있기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3호 태풍 개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어제와 다르게 윈디의 미국 해양대기청 GFS에서는 7월 20일 토요일 저녁에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988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3호 태풍 개미가 발생해서 7월 22일에 중국 광동성 홍콩 인근 지역에 상륙하는 것으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역시 비슷한 시기에 3호 태풍 개미의 발생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3호 태풍 개미가 7월 20일 토요일에서 21일 일요일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